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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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아, 저기. 예. 근데 이거 계속 하시려면 아내분도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데려오세요. 아, 저희 집사람요? 안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잘 설득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계세요. 예. 이날 재형 씨는 그동안 망설였던 계획을 실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 처음이야. 뭐든 다 어려운 거지.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당신도 금세 익숙해질 거야. 여보, 난... 아, 좀 지워 좀... 어린 자식을 내세워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한 재영 씨. 우리 좀 지효를 좀 생각해봐. 그동안 편하게 산 게 뭐 때문인데? 응? 근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아니, 지효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하지 마요, 네? 아들 때문에 못하겠다는 그 일은 대체 무엇일까요? 7년 전 한 가게에서 일하는 X을 보고 첫눈에 반한 X은 적극적인 구애 끝에 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X은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결국 자신의 비밀 아르바이트에 아내를 끌어들이게 되었고 그 후 아내 X의 심경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보! 여보! 선영아! 결국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 이곳에 온 선영 씨. 야, 선영아! 아, 거기서! 그녀는 왜 이토록 놀란 것일까요? 하지만 더 이상 되돌릴 수는 없는 일. 선영아, 조금만 참아. 응? 이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선영아, 오빠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여행 가자. 네? 여행 가자. 응? 이번에는 우리 지호 저 딴 데다 맡기고 우리 둘이서만 가는 거야. 응? 아, 선영아, 가자. 응? 어, 진짜? 진짜지? 그날 이후 선영 씨는 좀 달라졌습니다. 선영아!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너무 오랜만이야.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기는 어려웠죠. 요즘 아저씨랑은 어때? 여전히 봄날이냐? 그렇지 뭐. 뭐야? 근데 표정이 왜 그래? 그게 행복해서 죽을 것 같다는 얼굴이야? 몰라. 요즘 내가 생각이 좀 많아. 이대로 계속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단단할 것 같았던 가정이란 울타리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아들을 두고 오늘도 집을 나서는 선영 씨. 여보,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점심 잘 챙겨 먹어요. 아,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얼른 다녀오셔. 어? 조야, 엄마 빠이빠이. 엄마 빠이빠이. 며칠 후면 떠날 여행을 앞두고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